와우, 시작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으르씨입니다. 와우. 제가 원상이 오면 한 번 더 다시 인사할게요. 네. 기운이 없네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들려요? 됐다. 좋아. 됐다. 와우. 다들 네. 뭐하에요? 내 생일 같아. 생일 축하한다. 자, 오늘은 상엽이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상엽이 생일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좀 늦는 것 같으니까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 막내죠? 네. 광일이 생일을 맞이해서. 막내 아니에요. 형아예요. 막형이죠. 네. 저희 광일 형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고자 맞아요. 저희 멤버들과 스태프들이 일동 네.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약간 프로그램과 네. 축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와! 네, 저희가 오늘 해볼 거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미역국을 조금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생일은 뭐죠? 미역국이요. 그렇죠. 예. 우선 제가 할 건 아니고요. 상엽이가 할 건데 뭐 아무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광일이는 이제 밖에서 채팅으로 일단 브이라이브를 이제 관전하고 있는 거죠. 관전하고 있고 저희는 여기가 지금 저희 숙소예요. 숙소에서 지금 광일이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좀 생일상 같은 걸 좀 차려놓고 네, 그럼 어떻게... 광일이를 초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는 미역국과 그리고 저희 이제 예창 형님은 저희 데코레이션을 맡아주실 거고요. 네. 원상이는 약간 뭐랄까 주방 보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희 널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데코 어떻게 봐요? 광일이가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원상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지금 오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30분이 넘은 거예요.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건가? 설마? 데코 어떻게 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틀어놓고 가야 되나 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 여기서 이걸 눌러야 돼. 채팅. 채팅. 아, 예, 됐어요. 아, 됐다. 요리를 시작해버릴까요? 네. 오기 전에? 그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그니까요. 실시간 채팅? 어. 어. 오! 제가 고장났어요. 네. 죄송해요. 브이옥 변비 원상이라네요. 아니에요. 원상이는 지금 그거 아니에요. 벽? 네, 지금 짜고 옷 갈아입고 있나? 네. 누가 쩝쩝거린다는데요? 예. 그 우리 보고 무슨 말씀만?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 아, 근데 오늘 어떤 거를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그 우선은 여기 저희가 이제 광희를 위해서 그 케이크를 조금 이제 데코레이션을 좀 해볼 거예요. 좀 이따가 원상이랑 저랑 성엽이랑 그래서 데코레이션에다가 무슨 글씨도 쓸 수 있고 여기 보면 초코펜. 그죠? 그리고 여기 초콜릿들, 그리고 젤리, 그리고 여기 이거 과자 그런 걸 해가지고 여기를 좀 꾸며볼 계획이고요. 네, 안에는 케이크 그냥 생크림만 있어요. 위에 저희가 데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거 이제 좀 한번 보여줘서 들어주세요. 뒤에는 보지 마시고요. 광일이가 보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엄청난 선물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광일이가 이 캔을 여기다 이렇게 돌려요. 돌려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죠. 부는 거죠. 불어요? 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캔을 불어서 네. 이 종이가 멈춰 있는 지점에 있는 네. 캔이 멈춰 있는 데 있는 종이를 네.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상이 자기 생일인 줄 알고 안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뭔가 자기 생일인 줄 알고 댓글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광일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광일이 아이디가 신광일 생일 웃음인가요? 예, 웃음하고 포사하는 이제 저기 있다 여기 아니 진행이 왜 이래요 하는 친구가 이제 광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건 데코레이션 제가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일이 이제 이거 모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케이크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참기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올리브유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미역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고기 여기 보면 와. 국내산이에요. 하늘고기 비싸겠다. 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누가 뭐죠 이게? 아. 이거 뭐예요? 네? 다진마늘이라고 다진 하는 거예요. 다진마늘이요? 이건 다진마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싫어하는 해산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이거는 자른미역을 물에 미리 불려놨어요.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기 안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제 또 이게 조금만 그렇다고 시작을 빨리 하세요. 네, 하나씩 주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데코레이션 자기 각자 맡은데요. 네, 주방 보조를 하기 싫어서 도망간 동원상실 찾습니다. 이쪽 좀 주세요, 저 이거. 네. 일단 저는 살면서 미역국을 일단 처음 끓여봅니다. 자랑이십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요리엔 철학이 있어요. 네. 그 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전 물에 빠진 고기 싫어해요. 미역국은 일단 양지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른 부위로 하게 되면 기름이 뜨기 때문에 네. 양지라는 부위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적당한데 특별히 오늘은 한우로 또 준비를 했네요. 아 굉장하네요. 네. 그렇고 이제 양지를 냄비에다가 볶아주시면 돼요. 볶아주시는데 원래는 이 소고기의 핏물을 뺀 다음에 하시면 좀 더 담백한 맛을 낼 수 있는데 오늘은 뭐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지를 넣고 괜찮은 거 같죠? 뭐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그럼요. 물기가 좀 있네요. 물기가 없어야 돼? 원래? 네 물기를 이거를 제가 마실까요? 휴지가 없으니까 얼마 남았는데 봐봐요. 그럼 화장실을 갔다 오세요? 갔다 버리고 몸에다 붓는 거 좀 갔다 오세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잘못됐거든요? 이걸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달면 안 되잖아요. 잠시만요. 네 당연히 이거를 스티커를 붙여야겠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뭐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막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요리를 잘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챙겨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여기서 권익의 선물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건가요? 자 고기를 투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손을 씻고 왔지만 한 번 더 씻고 올게요. 그 여러 가지 종이들을 만졌기 때문에. 아 원래 손맛이라 손 안 씻어도 돼요. 아니에요. 요즘에 또 사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의 포인트는 참기름으로 고기를 볶아주시는 거예요. 볶아주실 때 약한 불로 볶아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고기가 붓기 때문에 약한 불로 고기를 볶아주시고 그 볶는 정도는 그 겉면이 살짝 색깔이 바뀌었을 정도까지만 볶아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고기가 좀 큰 거 아니에요? 뭐야? 미역을 넣고 지각생 조원상 씨가 오셨어요. 이거 좀 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상 씨. 시작한 줄 몰랐어. 그 다음에요. 오, 저거 맛있는데서. 고기니까. 저 근데 오늘 매무새도 안 보고 왔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Happy birthday. 잘하고 있어. 잘 내가. Happy birthday. 좋아, 더 잘했어. Happy birthday. 그 다음에는 그 미역국은 그 국간장으로 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기를 볶으실 때 국간장을 셰프님 모자 하셔야죠. 아 이거는 생일자 거기 때문에. 두세 스푼 정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대충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볶아주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 원상씨가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면 되냐면 미역이 물에 불려져 있잖아요. 이제 물기를 제거한 후에 볶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방에 가시면 그 채가 있어요. 채에다가 파리채요? 파리채에서 물기를 제거하시는 형태로 가져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그 채에다가 물기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Happy Bird 걸러. 네. 주방 밑에 여신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되면 그냥 손으로 따라 버리셔도 돼요. 멸치액젓을 넣으면 좀 더 감칠맛이 좋아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멸치액젓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멸치 싫어요. 익은 정도는 지금이 적당한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겉면만 살짝 변하고 살짝 핏기가 있는 정도. 오, 맛있어 보인다. 네, 이제 미역을 넣을 차례가 됐어요. 이제 미역이 와야 된대요. 그냥 손으로 짜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야. 다음에 원상 씨? 네. 그냥 이게 물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냥 그 예, 적당히 그냥 털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넣으시면 돼요. 투척. 아, 뜨거.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미역을 넣으시고 다진 마늘을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오, 근데 뭔가 근데 고기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고기는 많을수록 좋아요. 다진 마늘이 뭔가 있으시네요. 다진 마늘을 한 스푼만 넣을게요. 그리고 국간장을 더 넣고. 어, 이게 아니지.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나 이제 밥 할게. 예, 밥 해주시고 그 오시는 길에 그 물을 한 계속 너무 부려먹는 것 같은데 그 저희 그 미역국에 넣을 물을 한 대접 정도 넣어야 돼서 그 주방 위쪽에 선반 여시면 그 양은으로 된 통이 있어요. 저희 그 나물 부칠 때 쓰는 그 부침 통에다가 물을 한 가득 받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역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미지근한 물? 상관없어요. 그냥 수돗물 받으셔도 돼요. 이렇게 미역을 볶아주시고 데코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뒤에서. 좋아요, 좋아요. 이제 미역이 얼추 볶아졌으니 물을 넣겠습니다. 더 조심해. 물 넣어보실래요? 얼마나 넣으실 건가요? 중요한 건 이제 처음에는 먼저 국물량만큼 물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미역이 잠길 정도만. 미역이 잠길 정도만 물을 넣으시고 됐어요. 이제 자박자박하게 잠길 정도만 물을 넣으시고 그대로 끓여주세요. 비가 왜 누워있죠? 아, 잘못 고쳤어요. 난 밥 할게. 좋아요. 거의 너무 고기 무섭겠다. 고깃국인데 고깃국 이때 할 수 있어. 오. 내가 진짜 밥 잘함. 몇 명이 드실 거야 근데? 광일한테 전화가 왔어요. 광희 전화 받아볼래? 받아도 되는 건가? 나 좀 받아줘. 몇 분이 되죠? 네 여보세요? 그냥 맛만 볼 것 같아. 네 명. 어 광희다. 형. 어. 그 기기 좀 세워주세요. 어. 근데 테이프를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네.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세워봐요 형. 네? 불편해요. 근데 나 스펠링 맞게 잘 썼지? 알았어, 이거 한번 잘 세워볼게. 존나 까다롭네요. 그리고 미역국은 사실 굉장히 손이 덜 가는 요리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 지인의 생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 옛날에 그 어머니 매운탕 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역국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다 했는데 이제 그냥 물만 넣으면 끝인데 이거? 별거 없네. 뭐야? 어? 할 게 많네. 이렇게 약간 그 국물 맛을 내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그 미역국 국물 양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넥타이 왜 안 했냐고요? 응? 뭘 보고 얘기하는 거지?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 퇴근
퇴근하라고요? 여기가 집인데요? 소통하라고요? 아 댓글 소통, 댓글 소통 어디 있어? 형 거를 누르지 않았어? 아 맞다, 꺼버렸다. 자 여기요, 댓글 소통. 댓글 소통. 키키키키 키키키키키 AS 중인가요? 이거 케이스 얘기했대? 아니 그 원래 이거 광인이가 선물 받은 건데 광인이가 제 거에 껴놨어요. 근데 그냥 썼대 주말이랑 계속. 네.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어 비닐었는데? 국밥 키키키 예찬하이 상엽하이 헬로. 다들 그 비가 누워있는 게 계속 그 신경이 쓰이신다고. 그 핸드폰 이렇게 옆으로 보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이쁜 풍선이네. 이걸 보라요. 이거 별이. 어우 해피 미역국이 끓고 있습니다. 일단 간을 좀 더 보고 나서 물과 국간장을 넣을게요. 지금 아마 간장이 많이 안 들어가서 좀 싱거울 것 같아요. 일단 좀 먹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아 우리 공인이 오면 광희가 보고 있구나. 네, 여기가 봤어? 이거 되게 싫어. 아 오! 신기하지? 아 오! 아 우와 이게 건전지로 하는 게 아닌 거 같아. 어 원래 제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구조를 하는 거. 아 가라마! 좋습니다. 네 보상씨는 왜 실종됐지? 예, 뚜껑을 덮어야지 더 잘 끓여지는데 그 뚜껑을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끓일게요. 죄송합니다. 셰프님! 네! 몇 분 걸려요? 저 다 했어요. 마 보조야 빨리 해라! 광인이는 반짝반짝하니까 금색이랑 이거 파란색 봐. 자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 맛있어? 오. 근데 진짜 그럴싸하다 뭔가. 아 정말 바쁜 하루였다. 뭐했어? 밥했지. 밥. 훌륭한 우리 주방 보조 덕분에 아주 요리가 수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뭐 할까요? 풍선 보세요. 그거는 주방 보조 할 일이 아닌데? 주방 보조예요. 오늘은 식당을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살짝 짜서 물을 좀 더 넣었습니다. 그 폭포를 해가지고 여기가 또 빠지면 진짜 웃기겠다. 그대로 먹어야 돼. 쉴 것 같아. 너무 커졌어. 풍선 높은다 저 형.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게 있는데 왜 그걸 안 줘? 어? 좋아서? 날 피하려는 돌씨. 나 끝매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복식호흡을 해야 돼 이건 약간. 끝매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니까 복식호흡을 왜 안 하나? 왜 이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잘 본다. 에이 진짜 짜증나. 근데 검은색 안 쓸 건데. 왜 안 써? 이색이랑 뭐 조합하는 거. 안 돼. 아 묶었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안 묶어졌는데?
팬이 필요한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어, 형 따라해봐. 벌려가지고 어서 형 따라해봐. 이렇게 잡아. 됐지? 자 땡겨.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 한번.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어, 부지런한데? 어떻게 했어? 좀 못생기긴 했지만 됐어. 그만할래 풍선. 재미없어. 바보라가? 다 불하자? 아니 괜찮아 이제. 이건 어디로 걸어야 돼? 이거 아 생일 케이크 해야 돼. 이거 어디로 가는 지금 하는 건가? 아 어, 우리가 빨리 만들어놔야 돼. 좋아요. 어떨까? 출발합시다. 할 게 많아 지금. 미어 케이크. 그 다음에 이건 어디로 넣는 거야? 아 냄새 좋아. 이거 그냥 한 입만 딱 먹으면 안 될까요? 한 입만. 완전 진짜. 이거 어디로 넣는 거예요? 한 입만 먹으면 되나요? 자 이거는 저희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볼까 해요. 혹시 멘트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괜찮은 게 있으면 좀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생각을 담은 거 먼저 할게. 좋아요. 이거 뭐예요? 좀 굳었지 이거 썩어가지고. 뭐야 이거? 야 스티커인가? 한번 끓여야 되나? 안 돼. 나 끓여야겠다. 이게는 나오겠다. 이게 좀 마른 것 같은데. 나 검은색 할 건데. 50도 이상의 따뜻한 물에 5분 이상 담갔다가 녹으면 사용하세요. 한번 더 중간을 아~ 뜨거운 물. 어 좋아요. 그리고 처음 봐. 뭐야? 근데 이거 왜 뜨거운 물 빠지면? 대학생 이거 오늘 한 시간은 이거 한 시간 동안 이거 다 못 만들 것 같아. 다들 응원하고 있어요. 예찬님 할 수 있다. 약간. 아니 도와드래? 도와줄 게 없어요.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꼭 맛있어 보인다. 배고파. 지금 더 끓어야 돼? 아니 다 했는데 오래 끓을수록 더 맛있지. 어! 계속 끓이긴 하는데. 댓글 좀 봐주세요. 네. 소통 좀 해줘요. 네. 형님 사랑입니다. 형 사랑합니다. 그거 빨대로 붙는 풍선 아닙니까? 빨대 꽂고 불어야 되는. 아 그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데. 뭐지? 저는 뿌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뿌염 해야 될 것 같은데. 투톤 컬러. 뿌염 내가 해줄까? 나 뿌염 진짜 잘해. 아니 괜찮은 것 같아. 왜? 그때 원상이랑 광일이랑 내 머리 해줬었잖아. 광일 원상 기억나? 기억나지. 검은색으로 이거 왜 바람이 빠지냐? 케이크에 광일님 얼굴 그려주세요. 케이크의 멘트는 형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할 거야. 나도 볼래 댓글. 미역국수 됐어 이제. 잘못됐네. 원상도 뿌염 필요해? 맞아요. 아예 검은색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맞아? 입꼬리 안 내렸는데?
원장님 수박씨 빠르겠다 이거로. 아니야 이게 더 빨라. 수박씨 먹었냐고요? 너 그거 있잖아. 광일이네 어머니가 수박을 가져다 주셨어요 오늘. 아 맞아요. 그래서 이따 수박씨 먹을 예정이에요. 수박씨는 먹은 거 아닌데. 수박씨 왜 오독오독 마시는데? 이 녀석 봐라. 이거 이상하다. 좀 짠다. 여기도 뭐가 있나? 이거 뭐지? 갈피는 아스타. 이상한 거 어디 있어? 그래서? 거기 대놓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놨는 걸. 이 여기다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괜찮으니까 안 터지겠죠? 이제 사진 쓸 거야. 아 뜨거. 그것이 휴지 좀 주세요. 휴지. 휴지. 오 빠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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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빵이. 휴지. 어 됐어 됐어 지금이야 언니. 어 뭐라고 해? 너가 하고 싶어. 아 어! 아 내가 쓸까? 그게 뭐야? 몰라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 그게 뭐야? 열. 아 잘 쓰네. 조용히 나 지금 숨 참고 있어. 이거 나 이거 하는 거 처음 봐. 나 처음 해봐. 태어났어. 뭐라 쓸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네 열심히 하는 공간이 없겠는데? 미안. 아니 아니 광일이가 케이크 형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달라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게. 그렇게 한대 광일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오 잘 보냈어. 나 테이프 좀 줘봐. 던져. 어디 있어? 저기 아니 그거 던져. 잘 됐어. 어? 이거? 던져. 아! 바보들이 모여. 이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이걸 이렇게 붙이고 팔 떼서 꼬리도 붙이고. 이거를 아 어쩔 수 없다. 답이 없어. 젤리 좋다. 젤리야. 이제 광일이는 휴지 좀 주세요. 이제 당신이 보조야. 좋아. 휴지 가져와. 휴지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디 가면 내 케이크를. 이거 어떡하지 근데? 고마워. 나는 완벽해. 붙을 수 없어. 저거 못 붙여. 저기 붙일 구멍이 없어. 이것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심지어 안 붙어. 원래 어렸을 때 그 뭐냐 그 막 생일 파티 가보면 이거 바닥에 막 깔려 있잖아. 나 글씨체가 점점 공포해. 글씨체가 내가 빨리 공포의 글씨체. 그 남양 특집 글씨체인데? 들어올 때 기분 좋게 해주죠. 원장님 글씨 잘
쓰네. 봐봐. 많이 파네. 내가 플레이팅 해줄게. 서 이거를 오 맛있는 냄새. 잘했네. 왜? 와! 하트! 하트! 하트 진짜 잘했다! 잘했네. 하트 채울까? 응, 채워. 옛날에 아빠도 이거 해준 적 있었는데 그 케이크 혼자 꾸미는 가게에서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 나 친구랑 형제랑 와서 했는데 남자 혼자 이제 그 케이크 꾸미는 가게에 앉아서 키는 이렇게 커가지고. 어. 다 했어? 완벽해. 샐러드랑 케이크 진짜 맞는 조합일까요? 난 잘 모르겠는데 우선 할게요. 데코니까 뭐. 이건 무슨 모양이야? 몰라. 계란. 근데 우리 지금 7시거든? 왜? 좀 서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 왜? 제한 시간 제가 지금부터 30초 세겠습니다. 끝! 지금 돼요. 1, 2, 3. 댓글 좀 봐달라고. 4. 점점 짜지는 미역국. 5. 6. 7. 8. 9. 아니야, 좀 더 예쁘게 해야 된단 말이야. 11. 12. 내 하트 왜 이렇게 됐어? 기다려봐. 13. 14. 15. 오레오 테이프를 동그랗게 말아서 뒤에 붙이라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앞에만 보이게 그냥 그니까 다 하시면 못할 것 같아. 7. 유니콘 테이프 동그랗게 말아서 똑바로 붙여달래. 내가 저거 할게, 이거 할게. 뭐 한 거야? 자, 이제 그 다음에 빨간색 쪽. 테이프 어딨어? 많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테이프 어딨어? 테이프 없어? 테이프 어디 놨어? 여기 있다. 나의 공간이 없네. 이거 어디다 하지?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어디다 할 데가 없네. 예쁘네. 예쁘다. 뭐 하고 싶은지 알겠지 근데. 좋은데? 느낌 있어. 그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확 뿌려버려 여기 약한데다 그냥. 확. 글씨가 보일까? 그래. 모르겠어. 아, 잠시만. 이제 그만 뿌려야 될 것 같아. 무슨 후추 뿌려놓은 것 같아. 아니야 느낌 있어. 예쁜 것 같아. 확실해? 어. 괜찮은데? 뉴욕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검은색. 아니 파란색. 물음표가 넘치고 있어.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슬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5 4 3 2 1 끝! 종료하겠습니다. 뭘요? 방송을요? 아니요 이제 우리 광일이 또 초대가 광일이 생일인데 지금 광일이 아, 안 돼요 아직 할 게 많은데 광일 없는 광일 생일 파티 V라 광이 34분째 이어져 그럼 광일이 와서 광일이 이거 풍선 됐어! 야, 칭찬해줘 야 광일이 와서 이거 풍선 좀 불러봐 얘라 자 이제 여러분들 생일 파티의 주인공을 이제 초대할 때가 됐어요 광일이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둘셋 광이다 들어와 이러면 들어와요? 자 이제 생일 파티의 주인공을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광일이가 근처에 있는데 이제 저희 숙소 있는 곳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동안 저희는 또 준비할 게 잠깐 있어가지고 네 잠깐 화면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예 안녕 아 이것도 붙여야 되는데 못 붙여요 유니콘 부셨어요 잘했는데 어떻게 붙였어? 당신 같은 머리로는 원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 빨리 따라오세요. 옷 갈아입으시오. 아, 옷 옷이야. 빨리 들어가. 유니콘 떨어졌어 어머 유니콘 죽었네 지금 해요 그냥 할까요? 네 야 유니콘 떨어졌네 뭐야 아 원상 안되겠네 조원상 지금 보실래요? 아 뭐야 왜 또 떨어뜨렸어 떨어뜨린 게 아니고 떨어진 거야 이 멍청아 광일아 생일 축하해 형이 떨어뜨렸잖아 이거 좀 봐봐요 진짜 웃기네 자 여러분들 이제 자리를 잡고 시간이 진짜 많이 없어요 저희 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치워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치울게요 그럼 왜 만든 거예요? 좀 이따 맛을 볼 거예요 상 자체를 치우는 게 아니고 네 상을 치우는 게 아니고 그 상 위에 네. 이제 이런 부수기재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나 얘 무조건 붙인다 광일아 생일 축하해 광일아 기분 좋아? 광일아 광일이 코코만 너무 예쁘네 광일이 코코만 광일이 눈도 있네 근데 뭔가 지금 근데 광일이 너무 감동이겠다 광일이 이런 걸로 감동 잘 안 받아 아니야 들어와서 울지도 광일이 이런 걸로 감동 받을 애가 아니야 이걸로 그냥 붙여버리겠어 늘. 오! 오! 안 되는데? 뭐야 바로 붙었어 자 얘들아 노래 불러 왔다 하나 둘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뭐 케이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광일님 생일 축하합니다 광일아 우리가 준비해 봤어 이거는 몰랐어 제가 저다가 중간에 꺼버려가지고 우리 율동 줘야 되는데 광일춤 뭔데? 이거 아니야 광희야 생일 축하해 우리가 널 위해서 미역국이랑 그래. 케이크랑 아 진짜요? 이거 다 붙이고 유니콘 붙였어 약간 공포인데요? 해봤어 뭐야 이거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야 하트에 누가 저런 거 해놨어 열심히 먹겠습니다 응? 응.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아, 열심히 자 읽어봐 광희 형님 사랑합니다 네, 네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구만 이제 그럼 이제 기쁘다 신광일 오셨네 오늘 생일 네 둘이 쌍둥이 같고 좋네요 제가 형이에요 네? 제가 형이에요 아 몰랐어요 오 내가 이거 지금 준비해봤어요 이거 그래도 바꿔주셨네 이거
제가 요청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바꿨음. 아... 바닥에 풍선도 불었어. 이게 풍선이 분 거구나. 이게 아 지금 뭐 앞에 거슬러 거려 가지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내가 말했잖아 이런 거를. 자, 그 뭐지 이제 네네. 광일이가 해야 될 게 있어. 제가 할 게 있어요? 너가 저기 앉아봐. 여기 여기 앉아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너 뭐야? 너가 주인공이지 누가 주인공이야? 어 이거 이거 제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 형들이 솜씨가 없어 미안하다. 아니 뭐 엄청 잘했는데요? 이런 거 빨리 다 치우라니까 확실해? 이거 먹으면서 하셨네요? 아니야 아니 안 먹었어, 네, 먹었어. 나 진짜 안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너가 네. 이걸 불어. 네? 불어서 이거를 치울게. 아니 안 치울게. 아 이게 무슨 벌써부터 그렇게 한다고? 먼저 손으로 먹는 피부에 양보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둘 거야. 네네네. 그리고 초를 꽂아야지 이제. 초를 꽂을게. 그치. 그러면은 초가 어디 있을까? 우선 이거 마이크니까 너 들고 있어. 응. 어. 말하면 되게 신기해. 어 어. 야 그 초 어디 있냐? 뭐야? 신기하지. 초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저는 K-pop 스타 신광일입니다. 야 성냥 어디 있어? 성냥 여기 있네. 야 자 댓글을 모아놓은겨. 그다음에 이게 오지. 어. 그러니까 왜 온 거지? 아, 5월 창이래요. 5월이지? 왜 온다고요? 제가 5월 25일 아니 그렇게 꽂으면 안 돼. 맞지. 아 진짜 근데 5가 두 개인데요? 제가 와도 5월 25일 아, 언제 하려고 언제? 아니 잠시만 아니 근데 얘가 볼 때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0505 아니지 아니지 05 0525 이게 마지막이야 5가 돌려야지 돌려야지 아니 맞아 이거 맞잖아 맞네 맞네 05 어디서 05 아 나 손짓 씻고 올게 자 이거 왜 칼이 들어있지? 바위가 왜 있지? 이거 왜 있지? 바위가 왜 있을까요? 야 밥 다 됐다! 케이크 내가 다 먹는다고 이렇게 미역하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랬다 야 밥 다 됐다 건드리지 말랬다 야 그 성냥으로 내가 붙여줘 펠리스 콘글레아뇨스 가위가 들어있어 아 성냥 어디 있어? 무차스 그라시아스 가위가 들어있어 펠리스 콘글레아뇨 그라시아스 와우 성냥 없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냥 얘기가 하고 있어 너 이제 94만이네요 하트가 기회를 봤어요 94만 여러분들 제 생일을 이렇게 94만 분들 94만 분들이라고 생각할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르 곡만 보라색이네 근데 신기하다 기다려봐 이거 좀 세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뜨거 뜨거 자 우리 이제 제대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 기다려봐 아직 부정... 소원 생각했어? 소원 생각했어? 네네네 소원 생각했어? 생각했어요. 이거 한 개 언제 붙여줘요? 아 여기 길었어?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오 역시 막형 아 형이래 막내 자 이제 나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 뭐가 네, 여러분들 노래 한번 다 같이 한번 선창해 볼까요? 아직 안 붙었어요 네 5초 드릴게요 예. 5 4 다음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1, 2, 3, 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광일이 생일 축하합니다 영어로 영어로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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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불까요? 소원 생각했어? 네 소원을 말고 말하지 않고 불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직이죠? 네 손놈이 떨어져 야 잠깐 방송은 제가 찍어주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아 웃었어 웃었어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밥 다 됐다 그래? 내가 밥 했어 터치했어? 그러니까 난 영상에 좋아 터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힘들어
자 이제 그 어쨌든 신강일군 정말 생일 축하 드리고요. 이거 붙인 채로 계속 하나요? 예 맞습니다. 뭐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자 설명을 해줄게 광희라. 봐봐 여기서 보면은 이건 너 얼굴이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는 상엽이 얼굴. 그다음 나 원상이야. 이제 물 좀 닦고 그. 아 어차피 이거 이렇게 놔둬도 돼. 아니 자, 일단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있지 않을까? 그냥 할까? 어 너무 축하한데.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봐봐. 광희라 여기서 너가 이걸 불어. 응. 여기서 가까우 네가 불어서.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저기 그 일렬로. 아, 진짜로. 아 물을 줘. 자,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그냥 아니, 불어서. 아, 아. 이렇게도. 오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불면 돼요. 네, 그렇게 할까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야. 자 보면은 여기에는 이 여기 선물에는 엄청난 그 한 내가 봤을 때 내가 봤거든 아까. 근데 100만 원 상당의 그런 물건이 있어. 네. 여기에 알겠습니다. 어, 진짜. 네네네. 있어. 뭐뭐 있는지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뭐 그냥 해도 되죠? 드릴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무슨 말씀 말씀드려요? 네 가지 상품이 어떤 것이 있냐면 뭐가 뭔지는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네네. 뭐가 뭔지는 알면 안 되니까 그 제가 기억 고급 드럼 세트가 고급 드럼 있어요. 세트가 있고요 하나 아, 네. 문화 상품권 5만 원짜리 있고요 세 번째는 그 팀장님과 한우 고기를 한우 고기 먹는 아, 있어요? 네 그런 찬스가 네. 있고요 아, 팀장님도 꼭 껴야 되네 그렇지 아, 팀장님 면담이 둘이 아, 그럼 그거는 최대한 피해야겠네 그렇죠 그리고 저 마지막 하나가 벌칙이 있어요 벌칙 하나가 뭐였지? 어 왕! 아, 나 하루 왕 체험권인 거야. 근데 아, 그거는 그냥? 뭐 항상 왕이셔서. 근데 오늘은 진짜 아예 왕인 거 같아. 아예 왕. 아 황제. 진짜요? 불어서 근데 이게 뭐냐면 낙도 있죠. 왕관이 낙이 있어요? 이게 불어서 여기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받아. 저 이 게임을 진짜. 뒤에 있는 선물도 못 받아요. 연습 게임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줄게. 연습 게임 한 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있잖아 배열이 이게 아니지 않았어? 이렇게 하자. 그냥 하면 돼. 그냥 하자. 상관없어. 자,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걸로 딴딴딴딴딴딴딴 근데 이거 코브가 안 되잖아 딴딴딴딴딴 돼지 봐봐 딴딴딴딴딴딴딴 이게 카트라이더 포션 이렇게 하면 낙인 거지 오! 안 했다 이러면 예상이 그치 딴딴딴 너가 근데 여러 번 불어도 되지? 광희야 너가 하고 처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각도를 해서 네가 여러 번 불어도 돼 손 입으로 부는 거야? 그죠 그죠 생각한 거야? 내가 봤을 땐 낙이다 네, 아 이러면 이러면 연습 게임 이러면 연습 게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신광일 이거 우리도 하는 거지? 신광일 생일 선물 고르기 게임 이쪽 하고 싶어 나 너랑 네 얼굴 원하는 있지 원하는 너, 원하는 너 네 원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서 저요? 네 아니 뭐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누가 됐든 그 사람 되면은 제 겁니다 그분 어떻게 그게 그런 사람을 게 사람을 고르는 게 자 자, 어 내가 봤을 때 나도 네. 댓글 볼래 카드 뒷면에 써있어 상품이 아, 네 알겠어요 네네 자, 시작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출발 버튼 아, 아. 출발 버튼 버튼 시작합니다 버튼 버튼 띠, 도전 외치고 해주세요 띠 띠 도전 띠 잠깐 아직 살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자동으로 이쪽으로 하셨어요 잠깐이요? 그러면은 네. 이거를 공개를 어느 쪽부터 할까요? 제가 일단 봐볼게요 아니 제가 저희가 먼저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아 그래 아, 그럼 이렇게 그냥 들어주세요 이쪽으로 카메라 쪽으로 아니지 아니, 본인 마지막 우리가 먼저 말고 우리가 먼저 보여드리니까 신광희 씨 사진을 고르실 신광희 씨 우와 제발 네. 뭐였으면 좋겠어 저는 진짜 그 팀장님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한이 네. 있으신가 봐요? 네, 약간 좀 아, 예. 자, 사이가 안 좋아요 장난입니다 네, 공개! 하겠습니다 와우! 이거 100만 원 상당히 그거예요 고급 드럼 세트 와, 진짜 축하해요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회사에서 아, 네. 진짜로 엄청 그렇게 준비한 제가 거라서 제가 바로 네. 가져오겠습니다 네. 여기에 고급 드럼 세트가 있다고 했는데 진짜 있어요 지금 여기 설치해놨어요 여기 집에 상품권 같은 건데 있다고요, 드럼 세트가? 네, 네. 아, 진짜요? 진짜? 어. 네. 아 두고 해볼까요? 따. 따다. 따다. 뮤직 플레이 세트. 와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네 신광희 씨 소감 한 말씀. 야 마이크 어딨냐? 야 마이크 마이크 어디 있더라? 야 정말 미끄러졌어.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예. 다 같이 그 타자는 그 의미의 그 타요네요. 제가
진짜 이거 구하기 어려운 건데. 아, 부럽다. 다야? 고급 드럼 세트라고 하셨는데. 고급 드럼 세트를 이렇게 예. 준비를 또 해주셨어요. 대박. 네, 이게, 우와. 네, 이게 진짜 대박이네요. 고급. 이게 정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그 중고나라에 이거 하나 올라올 건데 하천 동생 있으신 분들 이제 이런 거 제가 싸게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뜯진 않았는데 중고야?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이것보다 네. 더 싸게? 제가 이걸로 한번 유튜브에 제가 커버 영상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멋쟁이 토마토 해 재밌을 것 같아요. 멋쟁이 토마토요? 네, 네 제가 또 멋쟁이 토마토 제가 케찹 되는 게 좋아가지고 예, 그 노래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케찹은 싫어하지만 그 노래를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다. 광희 씨 축하해요. 건전지로 들어가네요 이게. 축하해요. 어떻게 된지. 마이크도 돼 있네. 이걸로 개화 그 커버 달라 하시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나 근데 댓글 못 본지 너무 오래됐어. 전 가능하죠. 다른 거 뭐 있었는지 한번. 이걸로 네모에 꾸며달라. 네, 일단 그. 아 진짜 상품권이 있었네. 5만 원이. 있었어요. 예. 네. 아 원창이 형이 좀 좋은 거였네. 내 것도 좋아. 이거는 왕의 얘기. 내 거 좋아. 내 찬영만 피했으면 됐네. 한우 식사권. 야 근데 한우가 5만 원보다 더 비싸게 나올 거야. 아 근데 팀장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기.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네모에 꾸며달라는데요. 네모의 꿈이요? 네. 이걸로요? 네. 그게 같이 하실 의상 의향이 있으시면은 의상이요? 해볼게요. 예 아무튼 광희 생일 너무 축하한 나 먼저 박수 칠게요. 와. 와 진짜 기분 좋다. 광희 태어나서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단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미역국을 먹는 시간을 밥 또 와라. 밥 또 와라. 밥 와라. 나 밥 얼마나 잘했는지 빨리 와서 찍어봐봐요. 안돼 거기 가면 안돼. 거기 못 가. 저희가 그 이제 그 네네. 집들이 컨텐츠를 제가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느 정도만 공개를 할 수가 있어서요. 예, 네, 양해를 좀 읽어볼게요. 지금 보는 그... 동안 예. 보는 게 제일 좋은 광일이로 감사합니다. 원상이가 막내냐고 그러는데 네. 밥을 이렇게 해요? 뭐야 이제? 봐봐봐 밥을 얼마 안 했지? 밥을 얼마 안 했네. 오늘 먹는 밥을 얼마 안 했구나. 이걸 얼마나 맛있는지 빨리 먹어봐. 거의 쌀이 없나요? 밥을 생각보다 얼마 안 했구나. 그 알겠어? 숟가락도 꺼놨는데 내가 미역국 먹으라고. 오늘 진짜 잘했네. 내가 진짜 밥을 잘하거든. 야 광희도 이거 입고 와라. 아 저 좋네요. 고맙습니다. 위에다 광희도 이거 입고 와. 네 제 탄신일 제가 축하 스스로 하겠습니다. 네. 그 야 상희야 그릇도 좀 갖고 와. 아. 오케이 그럼 이거를 좀 세팅을 해볼게요. 좀 데워서.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숟가락 챙겼어. 상현 봐. 어. 아, 광일이. 우리 집에서 항상 이것만 입고 있을 거야, 이제. 이 등지에도 이게 루즈가 루즈가 있네. 그러니까. 멋있어. 원상아, 그 밥 좀만 더 갖고 올 수 있어? 티셔츠 팔아 주세요. 자, 이거 우리가 준비한 미역국이야. 와, 이게 이거, 바로 이거 그다 먹으면 방송 끝나. 고깃국이야, 고깃국. 그치, 그치. 귀엽다고 하시네요. 연예인님들 아, 이거 방송이래요. 아니, 좀만 갖고 와도 돼, 한 숟갈만. Gracias por celebrar con nosotros. 광일이 먹는 거 구경하네. Muchas gracias. 그거 어디 갔냐? 자, 신광일의 미역국 먹방! 먹방. 자, 먹방을 제가 진짜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만 먹는 거야? 네. 어, 너만 먹는 거야? 진짜요? 반찬 좀 가져올까? 아니야, 괜찮아요. 한번 국물을 그러면 먹을까? 이거 제가... 두부 있는데. 두부 먹을래? 두부 광정. 아, 그럼 이번엔 안 할게. 네, 제가 할게요, 제가. 두부 광정이나 콩나물 무침 있어요. 두부 광정이랑 뭐? 이게 왜 끊어졌냐,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니,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없어. 머리 짜증 말아주세요. 머리띠. 일단 빨리 하자, 시간 없으니까. 네. 내가 잡아줄게, 뭐. 제가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역국인데 형들이 이제 고깃국입니다. 이거 내가 끓였어. 고기미역. 제가 다 봤어요, 형. 어, 알았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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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못 먹어봤는데 어때 어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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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은 맛있어, 내가 맛있어. 털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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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빙 다다다다다다다 오
미미 예, 어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어요. 고기도 먹어봐. 고기. 고기의 이 향과 이 참기름의 맛과 참기름 들어갔어요? 아. 미역국에 있는 이 미역이 약간 아직도 바닷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끓였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아, 안 돼? 아니, 좋아, 좋아. 그래가지고 고기를 한번 더 먹어볼게요. 오, 너무 부드럽잖아. 마트 다녀줬어요? 마트 다녀줬어 했는데 밥도 한번 그러면 형이 했다고 했으니까 밥을. 밥이 진짜 맛있어. 내가 진짜 밥 제일 잘하거든. 아까 먹자. 어때 보이나? 미미. 어때 맛있어? 근데 밥도둑이네요. 그럼 말하고. 지금이야? 진짜 맛있다. 호박미역국. 호박미역국은 아니고. 호박미역국. 어머니 마트에 다녀오셨어요? 호박미역국. 어머니 호박고구마가 아니고. 호박국. 고구마 호박이요. 네, 여기까지. 너무 재밌어요, 방미기. 원산 쿡드 라이스. 오, 예스. 메하센 펠리스. 그라시아스. 미스 메코레스 데세오스 바라 우스테데스. 원산 has a lot of 애교. 애교가 많대요, 형. 네? Los amos mucho. Te amo también. 아, gracias. 우리 댓글에 방금 캡처 타임 광인한테 얼굴 몰아주기 한번 하자. 좋아. 타임으로. 그래도 안 할 거지. 나 진짜 잘하지. 난 진짜 했었어 그때. 나 진짜 잘하지. 나 진짜 했었는데 광인이가 안 했었어.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응. 해도 괜찮아요? 저희? 괜찮죠? 자, 근데 그거 진짜 그 좀 심한데 그거는. 아니 아니 사람이 아니었지. 100 그건 아닌 거 같아. 100에 몇 프로 줄 거야? 100에서 한 30%만 주세요. 30%? 예. 알았어. 30%도 말이 안 돼. 그럼 많은 분들 난 나중에 이거 해줄게. 알았어. 모일게 얘들아. 모일게. 너부터 너 좀 모여. 30%. 자 우리 최대한 모여서 생일 축하한다. 강희라 이거. 강희라 생일 축하해. 우리 선물이야. 우리 선물이야. 30%. 우리 외모를 줄게. 나 진짜 하지 마 이거. 외모 몰릴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있거든요. 아무튼 나중에 보여주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숨겨놨다가. 네 하나. 잠깐만요. 나 이제 저 30%는 어떻게 되지? 자 하나. 둘, 셋. 네. 30% 한번 더 할게요. 사실 저도 진짜 세게 한번 할까? 세게? 너 했어? 너 왜 하는데? 너한테 몰아주는 건데 왜 했어? 네, 한번 더 해볼게요. 한번 더 할게요. 이번엔 정상적으로 한번 캡처 타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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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 하나. 가족사진 둘, 셋. 오케이. 아, 네. 여러분들 미역국 너무 맛있게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게 먹을게요. 많이 있으니까 퇴근하셔서 들어올 때 계속 먹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검사하겠습니다. 건더기는 왜 안 드세요? 맛있어요. 나 질문이 건더기인데 건더기는 왜 안 드세요? 그랬어요. 밥은 왜 더 안 먹어요? 아니 먹기 싫으면 억지로 먹어.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우리가. 같이 먹을 거예요? 다 같이 먹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야, 너 먹기 싫으면 억지로 먹어. 저 케이크도 제가 먹고요? 다 넣고. 다 넣고요. 그렇구나. 어떻게 제가 하나 다 먹어드리려고 했는데 다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드럼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예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네. 축하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Muchas gracias a todos que celebraron a mi cumpleaños. Thank you so much to all of you. Yeah. Thank you. 멋있다. 감사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여기까지 광희 생일 파티였고요. 파티요? 여러분들 그 많이 광희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끝낼게요. 하트 100만 남았대? 아 진짜요? 대박. 우와. 하트가 120만이네. 와. 우와. 와. 120만 명이 너의 생일 축하해 줬어. 네. 120만의 이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이 생일 정말 제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광일이가 저희는 여기까지 저희는 이렇게 네 여기까지 저희는 루시였습니다.